자, 이 사주는 배우 문채원 사주입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문채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께서 문채원이 사주, 문채원이가 뭐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좋은 사주다 하면서 이제 시간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문채원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후 2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뭐 일단 시간을 정확한 걸로 보고요. 생일도 양력 생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를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사주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사주를 그러면 어떤 식, 어째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사주라면은 평생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주는 한 번쯤은 변곡점을 찍는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아, 그것도 제가 나중에 통변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안 좋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금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해월에 태어나서 격이 뭐가 되느냐? 네, 해월을 격을 잡을 때 무토, 갑, 임 월요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장간에서는 무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월에만 해수는 월에만 해수는 월에만 무토가 존재하지 다른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무토가 존재한다고 보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누차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무토를 격을 못 잡기 때문에 기토도 역시 격을 못 잡고 이 사주는 을목이 오면 을목으로 격을 잡고 계수가 오면 계수로도 격을 잡을 수 있겠다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격이 뭐가 되느냐? 을목이 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해, 묘, 미로 해서 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편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재 격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이제 월지 해수로 격을 잡아가지고 월지 해수로 격을 잡아서 금수 상관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투관이 우선이다. 투관이 지지라는 것은 항상 활동성이 없고 그 사주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투관이 되면 투관이 우선으로 봐야 된다. 천간과 지지를 엄연히 다르게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를 볼 때 천간과 지지를 똑같이 동일시 하면 사주 평생 공부해도 사주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옛날 사람들이, 옛날 고인들이 천간과 지지를 뚜렷이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고 천간에서 지지를 충격하고 지지에서 천간을 충격하고 뭐 이렇게 판단해서는 사주를 평생을 공부해도 사주가 늘지 않습니다. 어떤 사주든 딱 들어오면 그 사주의 기둥을 알고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천간과 지지를 혼돈하기 시작하면 항상 사주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반은 헷갈리고 반은 어렴풋하고 한두 개는 어느 정도 알겠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작게 하고를 떠나서 맥을 찾지 못하면 평생을 공부해도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편재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편재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는 우리가 신금 경금일간이 해자축을에 태어나면 조부가 시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조부가 해결됐느냐를 봐야 돼요. 조부가 해결이 안 되면 운에서라도 조부가 들어오냐를 또 봐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기류을 또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가 조우경신이냐?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조부가 해결이 안 됐을 때 혹은 조부가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가 조우가 되냐면 관살이 조우가 됩니다.
정관과 편관이 조가 된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이 사주에 존재하는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정관이 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후 용신이 되겠다. 자, 이 사주는 조후 용신도 강합니다. 자, 병화가 자기 장신지를 통근하고, 물론 미토가 자극해서 목으로 하긴 했지만 병화가 미토에도 통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장신기 통근과 제왕지 통근, 근력에 통근한다는 것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격이 격이 성격대라면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고 했어요. 자, 이유는 재성을 지켜준다. 을목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비경급제인데, 이 경금신금인데 이것을 병화가 해결해준다. 정 말하자면은 그 사주의 제일 중요한 격을, 길격일 경우에는 격을 보호해준다 하는 측면에서 정관을 용신합니다. 자,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돼요. 식상이 있으면 결국은 식신상관이 정관을 충분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관이 재성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 정관을 용신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편관도 용신하는데 이런 조건이 따라요. 편관은 조심스럽다. 자칫 잘못하면 재생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편관은 조심스러운 용신이다. 자, 첫째는 재살하는 경우. 자, 이것은 재산하는 경우는 편관을 날린다 이겁니다. 재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도 성격으로 보면 돼. 격을 떠나서 다 성격이다. 이것은 뭐냐면 일간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일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편관을 치용하는 것이고, 자, 이때는 재산한다는 것은 식상이 있을 경우. 식상이 있을 경우고, 정관을 채용할 때는 식상이 없어야 되고, 편관을 채용할 때는 재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려면 식상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하는 경우가 안 되고, 없을 경우에는 자, 조건이 재와 살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고, 비경급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와 살이 서로 붙어 있으면 재생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재와 살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경급제가 있는 경우에는 편관은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편관을 용신할 때도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식신도 용신하고, 네 번째는 상관도 용신하겠다. 이 이유는 재를 격을 생한다, 격을 생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인성이라 하면 정인도 괜찮고 편인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더 우리가 구분을, 인성을 용신할 때 재와 인이 불행하면, 이 애자라는 것은 서로 장애가 되지 않다면 이 말입니다. 정말하자면 재와 인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일간을 사용해 두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다른 것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재왕이 불회한다는 의미는 연간과 월간에 붙어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불회하면 대부개한다 그랬습니다. 자, 재왕이 서로 붙으면
붙어 있으면 소부라 그랬어. 자, 이 고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부에 불과하다. 작은 부자다입니다. 그래도 부자야. 그래도. 예. 그래도 부자다. 자, 제 이 길격에서 자기가 극하거나 혹은 자기가 극을 당하거나 할 때 쓰는 용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재격에서 인성을 극할 때는, 인성을 용신할 때는 격이 용신을 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격에서 재성을 용신할 때는 용신이 격을 극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재격에서 인성을 용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격은 신약해지기 쉽다는 의미예요. 신약해지기 쉽다. 재성은 내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다스릴 힘이 약하면 결국 내 재물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격에서는 인성을 용신하는 것이고 인성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것은 인성이라는 것이 격이 됐을 때는 이미 매우 신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것을 나를 극하는 것을 시험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독도 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독을 법제해서 쓰듯이 한의학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강한 것을 조금은 눌러줄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극하는 것을 용신을 하는데 조금 눌러주는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나를 꼼짝 못하게 눌러버리면 그 자체는 파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성을 용신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천간에 식신이나 상간 플러스 비견이나 급제 비겁이 있고 자 지지의 관살 제가 이 관살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견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살이라는 말은 정관하고 편견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지의 관살이 있을 때는 이것도 대부귀한다고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고전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 항목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수일간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 대부귀하지는 않더라. 즉 말하면 수일간은 지지의 간살이 있을 확률이 다른 일간보다 더 많아요. 왜? 진술충리가 간살이기 때문에 4개가 있잖아요. 다른 일간들은 2개밖에 간살이 안 되는데 지지에 4개나 있기 때문에 좀 흔한 개념으로 볼 때 대부귀까지는 좀 안 되더라 하는 게 제가 그동안의 임상의 결과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궁극쟁제라 하더라도 식신상간이 있거나 혹은 관살 관살이 있으면 파격 아니다. 그러면 성격이나 성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비겁이 많다는 의미죠. 궁극쟁제라는 것은 돈을 좀 벌되 나가는 구석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격의 성격 요인은 일곱 가지입니다. 자, 일곱 가지인데 재격은 또 파격 요인도 있어요. 재격은 파격을 또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자, 파격 요인은 이거는 성격 요인이고. 파격은 4가지 안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쓸게요. 자, 이 첫째는 궁극쟁제. 이 급제가 무리를 지어서 쟁제한다.
재성 하나를 가지고 다툰다. 이 말이 궁극쟁제예요. 두 번째는 재생설입니다. 제가 팽만을 생할 때, 이 정관을 생해야 되는데, 팽만을 생하면은, 이 살인하는 사람 나를 죽이러 오는 놈이거든. 나를 두들겨 패러 오고, 나를, 예? 욕심하고 달라드는 게, 예, 살인데, 그게 약간 무기를 갖다 준 거야. 그냥 살만 있는 사주는, 그냥 살만 있는 사주는, 그냥 주먹으로 나를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생사라는 사주는,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나를 덤벼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극신약입니다. 너무 신약해. 자, 너무 신약하면 죄를 다쓸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뭐 죄다 신약도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재성충. 뭐 이것도 일종의 궁극쟁제로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무토기토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조우가 안 된 경우. 자, 무토기토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재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후 아주 추워요. 그러면 결국 격이 얼었다. 즉 말하자면 그 사람 인생에서 돈이 얼어버렸다. 그래서 그 은것을 녹여주지 않으면 돈이 꽁꽁 얼어가지고 내가 쓸 수가 없어. 얼음을 가지고 물을 쓰려고 그러니까 얼음을 깨서 그걸 녹이지 않으면 그걸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얼음을 내가 한겨울에 깨 먹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돈으로 인해서 꽁꽁 얼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경우에 들어가면 이 항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밖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자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제 기억에 이제 격이 만들어지면 용신은 천간에 찾아라. 지지에서 찾을 때는 두 가지다. 지지가 삼합할 때, 방합할 때. 그 외에는 지지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첫째는 이 정관이 뚜렷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이 사주는 조용신과 겸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성이 있어요. 인성, 용신이 두 개의 이 사주. 이 사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인성. 인성이 있는데 여기서 재화인이 불애한다 그랬어요. 재화인이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예? 불애 장애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계도 대부계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더더욱 괜찮은 것은 뭐냐면 정관을 용신할 때 이 인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관이 건드리시거나 정관이 문제가 오면 아무리 좋은 운처럼 보일다 하더라도 정관은 운하고 상관없이 정관이 손상을 입으면 문제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가 깨질 일이 없어요. 임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깨고자 하나 기토가 막아줘. 예. 그 다음에 계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깨고자 하나 또 기토가 막아주는데 여기서는 기토가 제대로 막아주지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을목이 기토를 제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다 갖췄어. 자, 첫째 재끼에서는 일간도 강해요. 일간이 자기 간녀지동, 자기 근록에 이미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록에 일간이 강하다. 격도 강하다 그랬어요. 격도 지지까지 합해서 임목까지 있어요. 그래서 해명이 목국에다가 을목의 제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도 강해. 자, 용신은 인성으로 볼 수도 있고
병화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1차적으로 보면 병화 용신으로 보는 게 더 맞겠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병화 용신은 뚜렷하게 자기 장신기에 통을 했지만 기토는 미토에 통을 할 것 같지만 요 천간 을목하고 합해가지고 목으로 화해버려가지고 기토가 사실상 인목에 통근을 합니다만은 자기를 극하는 곳에 통근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주는 정관용신이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두 개 다 쓰는거예요. 두 개 다 쓰는 건 맞지만 하나 용신이 뭐냐고 하나만 지적해 달라 그러면 병화용신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또 제격에서는 정관용신이 1차적인 용신이에요. 가장 우선시하는 용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주 설명은 이제 됐고 우리 원로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 사주는 이대운행기지만 제가 3을 써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생일이 늦어. 생일이 늦어서 실제 이 사람이 자기가 피부로 와닿는 대운의 느낌은 3대운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제 대구에서, 집이 대구인가?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강남으로 올라왔다 그래요. 강남으로 생겨야 했다 그래요. 자, 그럼 초등학교 6학년이면 8살에, 8, 9, 10, 11, 12, 13. 그러니까 정대운에 이때 서울로 오게 됩니다. 자, 이때 와가지고 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때 관상 혼잡이 왔어요. 병화를 쓰고 있는데, 병화, 정관을 쓰고 있는데, 정화가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관사분잡이에요. 정화를 쓰고 있는데, 평면을 쓰고 있는데, 병화대운은 평간이 강해졌다고 보면 되지만, 정관을 쓰고 있는데, 평간운은 관사를 혼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와가지고, 좀 사투리 때문에 외톨이도 되고, 또,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외톨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화 애고 어릴 때 무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무용했으나 서울로 오기 전에 또 큰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도 수술 외톨이 이 정관을, 이게 관상 혼잡이 오면 이런 운들이 온단 말이죠. 이 큰 수술이 무슨 수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작은 수술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용을 하다가 이제 미술 쪽으로 진로를 바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다른 쪽에 무슨 그게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선화예고 진학해서 이제 성격도 좀 활달해지고 그림도 배우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13, 14, 15, 16 고등학교까지네. 중학교 고교 시절이 이 정화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황도 좀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학은 이제 이 시기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추계예대 서양학과에 갔다가 중퇴하고 이제 배우 활동을 시작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왔죠. 2007년이니까 대운이 유대운으로 내려오면 이제 일간도 또 강해지거든요. 인간도 강해집니다. 이때 이제 그 달려라 SBS 시트콤 달려라 고등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오디션 전날 밤에 긴장을 풀려고 머리맡에 그 아로마 향초를 올려놨는데 그게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이랑 눈썹이랑 다 타버렸대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오디션을 봤는데도 합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는 좋은 놈이에요. 이때는 안 좋은 놈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그 작품은 조기 종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000,
2011년은 이제 얘라면 좀 그렇고 문채훈이가 좀 키울게요. 2011년 12여년이에요. 12여년. 이때가 나이가 26세입니다. 그러니까 변호력원에 들어왔거든. 이때는 증거는 하나 더 들어왔어요. 괜찮아. 증거는 쓸 때 증거는 하나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이제 세 개 정도 넘어오게 증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살처럼 장애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십몇 년에 비급이 왔지만 증거가 막아줬고 증거가 일단 뭐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눌러 있고 그 다음에 지지 면역이 기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주의 남자에 출연한 뒤로 인지도가 급상승해가지고 K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수상했고 또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최종병기 활. 저도 이 영화 봤는데 영화 참 잘 됐더라고요. 아 정말 잘 된 영화예요. 여기에서 이제 청룡 영화상, 대종상 영화제 신인 영상을 휩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이때 이 병 때문에 이러죠. 자, 2012년에 이제 임진년인데 2012년 임진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에 출연해가지고 이때도 역시 KBS 연기 대상을 수상했다. 이때 임진년이에요. 자, 임진년에는 임수가 와서 병화를 깨러 들어왔는데 이때도 기토가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예요. 기토가 막아줍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 대운이 좋을 때가 세월에서 조금 다소 좀 안 좋게 돌아가더라도 대운이 좋은 대운이 좋으면 또 그 대운에서 다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연기대상 수상하고 갤럽 여론조사 올해 탤런트 8위 여배우로는 2위에 랭크되면서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시기예요. 이 시기. 그때가 27세거든. 27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7세. 2013년에도 이 신대호도 좋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신금에 또 자기 12운성에 제왕제가 들어왔어. 이때도 KBS 연기대상 여자 인기상을 또 수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102세이니까 34살이구나. 자, 이제 이 얼굴 맞죠? 일자리도 지금 뭐 핑핑 나를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다시 기억이 강해졌거든? 자, 갑등 미디어 나도 마찬가지. 미디어 나도 용신들이 다 힘이 다 세져. 자, 갑등은 이때는 정재가 들어왔는데, 쟤는 혼잡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쟤는 정재훈에 또 됩니다. 그리고 이 사원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 조영신도 되지만, 조영신의 자기 통근체도 되지만, 요, 격궁용신의 힘도 여기서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갑니다. 자, 근데 이 사주에서 하나 오게티라면 이 개대운인데요. 이 개대운. 이 개대운에는 격이 바뀌어요. 격이 무슨 격으로 바뀌냐? 이때는